전남 고흥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여유 있게 화폭에 표현한 고윤숙 작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 도화원 미술관에서는 지난 1일부터 고윤숙 작가의 새로운 탄생, 이질과의 만남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윤숙 작가는 여러 차례 전시회와 수상 경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양 화가입니다. 화려한 색감의 독특한 모양으로 아크릴과 크레파스 같은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여백을 주는 여유로움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을 화폭 속에 담아냈습니다. 네, 도화원 미술관은 전시회를 매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추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이제 그 관람객들에게 어떤 추상화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고윤숙 작가를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시장 가는 것도 두렵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흥이 또 청정 코로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오시면은 좋은 그림들을 많이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흥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도화원 미술관은 문을 닫았던 학교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 지난 20여 년간 개인전과 단체전 등 650여 명의 작가들과 끊임없이 전시회를 열어 예술적 교감을 이어왔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작품 한 점 한 점에서 묻어나오는 삶의 잔잔한 에너지가 마음의 여유와 위안으로 다가와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